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신명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주일날에 제가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프롤로그 격으로 제가 오히려 이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인 모세의 죽음에 잠을 함께 나눴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를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늘 경계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삶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서 경계에 있는 책이다 라고 신명기를 부른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야 했죠. 그런 가운데 먼저 전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살폈던 일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전탐꾼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그 땅의 풍족함, 화려함을 나눕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가나안 땅은 참으로 비옥하고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당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반해서 그것을 거저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아니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죠.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약 38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듬해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그만 광야의 40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라는 경계의 두려움을 기적 가운데 건널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두려움의 현실이라는 경계 앞에서 그만 넘어서지 못한 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계에선 이스라엘의 여자는 이제 가나안을 지척해 두고 가나안 마지막 경계의 자리 이제는 더 이상 돌이켜서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눈앞 코앞까지 다가온 곳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그 경계에서 감정적인 또는 분위기에 휩쓸린 준비 없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피하고 분명한 이유와 가르침을 품고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는 이 신명기의 제목을 이 신명기 책에 처음 나오는 두 단어로 이 신명기의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라고 말하는 이 신명기가 히브리 성서에는 원래 제목이 아닌 것이죠. 첫 두 히브리어 단말인 엘레 하드바림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의 이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것들은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These are words.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의 이 신명기의 타이틀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런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제목과 신명기 내용이 아주 잘 어울린다, 잘 들어맞는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고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 세프트와진트라고 얘기하는 70인경이 바로 그러한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번역한 거죠. 거기는 바로 이 신명기의 제목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왕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러저러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답니다. 그 마지막 내용,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는 그러한 말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등사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카피본인 것이죠. 제2의 두 번째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헬라어로 이 구약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신명기의 제목을 헬라어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후 70인력이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성경이 이후에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라틴어로 두테로노미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 그것이 영어에서 신명기를 말하는 Deuteronomy로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가 이 책을 신명기라고 얘기하죠. 한자어로 신명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펠신자입니다. 근데 이 펠신의 의미에는 대풀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풀이하다라는 신 그리고 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대풀이하여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의 이름은 이 모세의 경계 앞에 나오는 이 네 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명령을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둔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단순한 기계적으로 앞에서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했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신명기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재해석하여서 반복한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되풀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되풀이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당신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 어찌보면 새로운 도전과도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경계에 선 그 순간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것이죠. 따라가야 될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보호하심 속에 자신들만 복받는 백성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제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편협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끊임없이 펼쳐오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그런 일이 되겠다 하셨으면 이스라엘을 복받는 백성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온 인류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죠. 역시 신명기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러하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다시 전해주셨던 거죠. 끊임없이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끔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이 신명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명기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 온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는 어떤 선교적인 걸음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강가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물 위에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뭔가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전갈 한 마리가 물에 쓸려가며 어떻게든 육지로 나오려고 땅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도사가 전갈을 건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물 밖에 나온 이 전갈은 이내 수도사를 물고 물죠.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노인,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그 전갈을 살려줘 봐야 뭘 하겠다고 그렇게 구해주는 겁니까? 결국 물리시지 않았습니까? 수도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전갈은 쏘는 것이 본능이고 나는 그것을 구해주는 것이 내 본능입니다. 늘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마치 이 쏘는 본능에 충실한 전갈만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본능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본능이 숱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런 죄악에 쏘는 본능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됨 없이 계속되어 왔으니 바로 모세오경에 앞서 나온 내 책에서 계속되어 나오는 핵심 메시지죠. 그 책을 보면 무수한 원칙들이 나오고 규칙들이 나오고 규례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 내용의 모습을 곰곰이 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죄악에 쏘는 화살과도 같은 이스라엘,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라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품 안에 그렇게 두시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구원의 본능이 끝까지 포기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참 많은 아픔과 변절과 죄악 속에서도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경계의 자리에서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이 출발의 배경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먼 여행을 갈 때 문 앞에 서서 어떻게라도 뭐라도 더 다치려는지를 점검해주고 뭐라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마음 쏟는 그 부모의 마음. 이제 그 경계선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뻔히 그곳이 얼마나 힘겹고 큰 도전이 있는 곳인지 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가나안의 마음. 그곳에 건너가서도 끊임없이 그 정갈에 쏘는 본능 마냥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본능이기에 그렇게 붙잡아 주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물론 다른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가벼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신명기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구원의 대상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지 내가 꼭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 그냥 다 알아들었겠지. 내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됐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얘기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십시오. 또 하나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무거운 멍에가 아닌 것이지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의 확고한 초대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지극히 나중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힘들 때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아, 내가 힘든데 왜 이 말씀을 더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자꾸 그냥 멀리하려고 하고 내가 힘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위로가 돼 하면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습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해답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위로의 기준도 문제 해결의 답도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발견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내가 가진 필터로 그렇게 걸러버린 채 그것에 따라 내가 받아들일지 아닐지 나에게 위로가 될지 나의 필요에 그것이 답이 될지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숄트곳으로 단시일 내에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길어진 것 역시 자신이 가진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필요의 잣대로 상황을 이해해버리고 말았고 그 필요에 걸맞는 해답과 방법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삼기시겠습니다. 지금껏 한결같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법을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보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다시 말해 요즘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적실성 영어로 얘기하면 relevance 이 적실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적실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실하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이제 나에게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다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처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부터 시작된 모세의 선포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모세는 혹자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약 이때부터 5주간, 5주의 시간 동안 지난 40년의 광야 시간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평지에 앉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도 아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이 나왔을까? 당장 얘네들한테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참 많은데 이제 요단과 건너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얘네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나눌까? 그런 마음이 아마 일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랬고 우리가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지를 재해석해 주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상, 어쩌면 그들에게 새로운 땅의 정보와 그 땅의 문화, 그 땅에서 성공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게 여기가 쓰는지 모릅니다. 그 땅 가서 성공하려면 이러저러한 게 필요해, 그 문화는 이러하고 여기 가서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으면 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다가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경계 앞에 주저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도 더 이상 광야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읽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난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 볼 때 분명히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으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으면 무엇입니까? 먹이셨다는 것이죠.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광야 시간은 은혜가 넘쳐도 철철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에 그들이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진짜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삶이 여전히 은혜요, 이것이 나에게 족하고 여기가 나에게 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자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뒤로 돌아보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흘 남기시면 이룰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이 걸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될 마지막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광야는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모압 평지도 많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온 수많은 경계와는 또 다른 차이, 두려움, 한편에는 또 약간의 삶의 힘이 붙지 않는 그런 경계에서 발을 내딛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은혜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그런데 신명기를 시작하며 신명기서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금 해석하며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들어가는 그 직전에 또다시 그 무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온전히 다가설 수 없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이르게 될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8절 후반부에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비되고 소위 말하면 어서옵쇼 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목숨을 건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 땅을 향해 들어가서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인간의 행위의 결단, 노력, 그 역시 함께 해야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력과 행동이 뒤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미지의 땅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땅을 건너가는, 차지하는 그러한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됐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그 두려운 미지의 땅,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욕해오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진정한 은혜를 소유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 특별히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배워가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에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해왔는데 아 여기까지는 편한데 그런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이 더더욱 은혜를 가지고 얘기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더 큰 은혜가 저기 있다. 두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너희는 그 진정한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좀 더 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움직여가게 하시는 우리가 감각이 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읽고 알고 깨닫고 그 경계를 넘었으면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지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근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떠나기 쉬운 길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익숙한 그 고향 땅을 어쨌든 떠나야 되는 길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떠나야지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그렇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계획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주셨던 그 의미가 또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의 그런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UBC 신명기 주석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신명기가 헌신된 순종을 요구하는 데는 바로 선교적인 측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헌신된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헌신된 순종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게 흘려가는 그러한 어떤 통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있기에 거기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에게 선교적인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통해 시작되어져 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는 우리들에게도 연결되어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삶,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 더 큰 선교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분명해졌기에 이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깊숙이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서 들어가라는 것을 향해 경계선을 박차고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계를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고 그 은혜의 땅을 향해 우리의 발을 디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그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선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은혜의 여정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믿음의 결단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은혜의 자리를 향해 담대히 경계를 박차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의 길이야 하는 기억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다시 그 은혜의 삶보다 더 큰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 너희를 통해 더 큰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신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